100일, 200일, 1주년, 생일, 빼빼로데이, 발렌타인데이, 화이트데이, 크리스마스. 이것만 해도 8개네. 내일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날입니다. 여러분, 화이트데이 챙겨야 할까요? 뭐 물론 여기 이제 기호님 말처럼 뭐 그냥 챙겨주는 거야 언제든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오케이, 언제든 챙기면 되는데 보통 사실 언제든 챙기기가 쉽진 않잖아. 그러니까 그런 날을 빌미로 챙기면 좋지 않나 이런 거지. 근데 여기 원일님 말처럼 챙기는 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. 당연히 챙겨야 되는 날로 돼버리니까 이게 안 챙기면 상대방이 서운해하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지. 언니 저 고민이 있는데 기념이던 뭐 이런 데이 같은 거 포함해서 나 안 받고 싶고 안 챙겼으면 좋겠어 하는 남자친구 어때요? 라고 이렇게 질문이 오잖아.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챙기는 게 스트레스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. 여자친구한테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. 근데 여자친구 화를 전혀 안 내. 상관도 안 해.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. 근데 안 챙겼으면 좋겠어 라고 남자가 먼저 말한다는 건 그동안 그런 날들의 스트레스 좀 받아왔다는 거지. 괜히 찝찝한 거지. 아무것도 안 주기에.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우리 챙기지 말자. 제발. 내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로 화날 일을 만들지 말자. 지지지님 몇 살이에요? 24살. 24살이면 챙겨받고 싶지. 근데 남자친구 33살이라는 거잖아. 그러면 그거 챙길 나이 지났지. 24살이면 난 섭섭할만하다 본다. 지지지님은 남자친구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. 안 챙겨줘도 되는데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그런 거 챙기지 말자 하면 난 너무 서운하다. 나는 챙겨주고 싶은데. 이해해주지 말고 얘기하고 이해해줘요. 그냥 이해해주지 말고. 그리고 지지지님은 대단한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걸 꼭 얘기해주고 나한테 그날 더 사랑이라도 많이 표현해줬으면 좋겠다. 난 대단한 선물을 바라는 건 아니다. 이런 말들을 해주면 참 예쁘겠다. 그리고 내가 이거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100%는 아니고 90%의 남자들은 빼빼로 만들어서 주고 초콜릿 만들어서 주고 이런 거에 막 감동하지 않아요. 본인이 드린 정성에 비해서 감동이 거의 없다. 근데 감동한 척까지 해야 되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그냥 손편지, 작은 편지랑 정말 간단한 선물 하나 주고 오늘 발렌타인데이야 하고 빼빼로 그냥 사서 하나 줘. 그런 지극정성을 고마워해줘야 되잖아. 그들도 그게 참 부담스러울 수 있다. 물론 너무 좋지만 이게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. 아무튼 지금 화이트데이 같은 거 안 챙겨도 된다 혹은 안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애인이 없거나 두 번째 당연히 챙겨야 하는 그런 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인 것 같거든요. 사실 상술이긴 하잖아요. 하지만 이런 날이라도 있으니까 그리고 고백도 은근슬쩍 할 수 있잖아.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사탕 주면 좀 민망하니까 여러 껴가지고 여기저기 사탕 주면서 걔한테 내 마음 표현하고 이런 거 하잖아. 그런 날인 거지. 그러면 화이트데이를 챙긴다고 할게. 그럼 어느 정도의 선물이 적당한 것 같아요? 이게 꼭 연인 간의 선물이 아닐 수도 있어. 5만원에서 10만원? 향수밖에 더 있나? 아이템이 없다. 립글로즈나 립밤이면 훨씬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. 무슨 데이 이런 건 명분이지. 이 맞는데요. 맹문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명분으로 그날 주는 거지.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구나 하는 마음을 좋아하긴 해요, 여자들은. 남자분들이 모르겠다면 그냥 백화점에서 립밤 정도면 좀 괜찮다. 아니면 헤어 스프레이 이런 거도 팔거든요. 저는 뭐 받고 싶냐면 저는 편지를 더 좋아해요. 저는 꽃다발도 좋아하고요. 제가 많이 주는 선물은 보통 남자들한테 랑콤 선크림이나 키엘 쿨링 선크림이나 그런 거 저는 많이 줬던 것 같고요. 그건 그냥 진짜 친구들한테.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선물 줄 때 실용적인 걸 줘요. 남자들은 정성이 들어간 거 그런 거 별 크게 의미 없더라고. 대부분의 남자들은 100%는 당연히 아닙니다. 전 남자친구랑 생일이랑 크리스마스랑 사귄 날짜만 챙기려고요. 그것도 많이 챙기는 겁니다. 서로 생일 1년에 두 번이죠. 각각 한 번씩. 그리고 크리스마스 사귄 날짜 기념일 4개 있는 거예요. 분기마다 한 개씩 있잖아요. 그럼 여러분 100일, 200일, 1주년, 생일, 빼빼로데이, 발렌타인데이, 화이트데이, 크리스마스. 이것만 해도 8개네. 어마어마하다. 8개면 거의 다다리야 행사네. 이거 챙기는 것도 재미라고 생각하면 또 괜찮지 않나요? 있잖아. 남들은 없어서 못 챙기는데. 같이 근무하는 동기한테 기프트콘이라도 줘볼까요? 아니면 편의점에 파는 그 귀여운 그런 사탕이라도 따? 하면서 한번 주세요. 아니면 머쓱하면 오는데 편의점에 그런 게 붙어있더라? 생각해보니까 화이트데이더라고. 가벼운 척 하면서 주는 거. 그런 날은 첫 번째 화이트데이, 발렌타인데이 안 챙겨도 돼요. 안 챙겨도 되는데 챙겨주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어?
하면서 좋아한다.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아무것도 없이 안 챙겨주면 살짝 서운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별거 아니더라도 뭔가 주자. 주면 무조건 좋다. 앞으로 매주 수요일 7시에서 10시 사이에 라이브를 할 거예요. 간다. 안녕.